새 기관차 헹크. 토마스는 활기차고 명랑한 기관차예요. 섬의 이곳저곳을 누빌 때마다 다른 기관차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들에게도 인사를 하죠. 무거운 열차를 끌 때도 그래요. 오늘 아침엔 브랜담 선착장에 갔더니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기관차 한 대가 새로 들어올 거다. 헹크라는 친구야. 대단한 기관차라면서요? 힘도 무척 세고요. 헹크가 선착장에 들어왔는데 역시 대단해 보였어요. 빨간색 바퀴에 빛나는 배장기를 달았고 키도 굉장히 컸죠. 헹크 같은 기관차는 지금껏 본 적이 없었어요. 꼭 거인처럼 힘이 셀 것 같아. 그래봤자 우리들한텐 안 될걸? 자, 토마스,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선착장에 있는 새 기계들을 공장으로 옮길 것. 둘째, 채석장에서 돌을 실어서 주차장에 배달하고. 마지막으로 농부 메코시의 견인차를 수리장으로 갖다주면 끝이란다. 네, 사장님. 아, 그리고 헹크를 데리고 가야 해. 헹크도 우리 섬의 곳곳을 알아야 하지 않겠니? 내 보드에서 환영 파티가 있으니까 시간 맞춰 오고. 토마스는 기계 열차를 연결했어요. 그러자 헹크가 옆으로 왔죠. 안녕? 안녕, 토마스. 내가 봤던 꼬마 기관차들 중에 제일 멋진걸. 토마스는 꼬마라는 말이 듣기 싫었어요. 난 탱크 기관차인데. 토마스는 헹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열차 너한텐 버거워 보이는데 내가 대신 끌어줄까? 헹크가 돕고 싶어 한 말에 토마스는 화가 났어요. 필요 없어. 이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열차도 끌 수 있는걸?